아이고 몇 시지? 나 깨우지 그랬니? 나가봐야 되는데. 아 선생님 어디 가세요? 어, 내가 우체국에 가야 돼서. 무슨 편지인데 그러세요? 러브레터. 예? 뭘 그렇게 놀라? 히카루상이라고 해. 결혼할지도 모른다. 아, 예? 놀라긴 녀석이 놈이다 이놈아. 아, 김소월 시집 어디 있는 줄 아니? 히카루상한테 책도 한번 보내줘야겠는데. 어, 2층에 있어요. 제가 가져다 드릴게. 아니 아니 아니. 내가 갈게. 저기 선생님, 혹시 그 히카루상이란 분과 어떻게 되시는 사이신데요? 우리?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.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? 대체 언제부터 그 정도까지는 알겠잖아. 저기 선생님, 혹시 그분과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? 아니. 아니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? 세훈아. 예?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. 어떤 건 말이다,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? 글만으로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흔치 않거든. 때로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괜찮아. 주고받은 건 편지뿐. 얼굴도 모른다 해도 그냥 알 수 있었지. 같은 그늘 아래 속해 있다는 걸. 우리는 같은 별에서 왔다는 걸. 저기 선생님, 혹시 그 사람 얼굴이 박색이면 어떡해요? 상관없다. 어, 나쁜 사람이거나 만약에 편지의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다. 그 힘 내게 말했지. 슬픔을 나누어 달라고. 그 일을 알까 그 한마디로 결 잇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아. 내게 말했지. 그 길을 따르고 싶다고. 그 이는 알까 그 한마디로 마음이 풀려 글을 쓰는 힘을 얻는 걸. 만난 적 없어도 그인 나의 뉴스 나의 천사 언제나 기다려. 다정한 마음 섬세한 편지 한마해야 하는데. 언젠가 그일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그 산의 꽃을 물은 죽겠어.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어난 마음 그일을 만나 말해야 하는데. 잡고 말해야지 그대의 한 줄. 그려려고 왔는데 내가 나 나를 버티었어. 저 목소리 얇은 표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. 아. 왜 그래? 배웠니? 아, 아니요. 어디 좀 보자. 아이고 이런, 크게 배웠네. 아, 옥도 전기가. 선생님, 저 괜찮아요. 여기 있다. 세훈아, 이걸 어떻게 혼자 바르니? 너 종이 조심해야 된다. 종이에 베인 게 칼에 베인 것보다 아프고 오래 가거든. 이상하지? 칼도 아닌 것이 말이야. 아마도 흰 종이에 쓴 글이 마음속엔 더 깊이 박혀서 그런가 보다. 다 됐다. 왜? 뭐 한 말 있니? 예? 아, 그 작가가 되려면 어쩌면 좋을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었어요. 글은 쓰고 있니? 예. 글을 쓰면 그게 작가진 무얼? 작가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. 발견되는 거지. 많이 써라. 많이 생각. 나 정말 가봐야겠구나. 저기 선생님,
그 편지 제가 붙여드릴게요. 편지를? 네. 선생님 병원도 가보셔야 되잖아요. 저 원고 때문에 어차피 우체국 가봐야 되거든요. 그래,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. 네. 그래, 고맙다. 걱정 마세요. 흘러먹은 사람이 보인다. 놀랄만큼 순수한 사람도. 하지만 그건 나를 향한 게 아냐. 말할까 아니야 안 되지. 저 사람 나란 걸 상상도 안 해. 다른 사람이야 편지 속 그녀는. 말할까 하냐 절대로 안 되지. 마음을 누르고 입을 틀어 말아라. 아마 실망할 걸 날 싫다 할 걸.